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문학을 책임지러 온 장비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영상은요, 작년 기출 모의고사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를 읽고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가라고 하는 거, 허전의 고공가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더니 고공가에 대한 설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나를 먼저 읽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나를 읽고서 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갑니다. 아, 납니다. 고공가는 전란 직후 어려워진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교훈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전란 직후 라는 단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란 직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조선 후기라는 상황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어려워진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교훈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주인은 근검한 고공 덕분에 대대로 덕을 쌓은 과거 집안 내력을 얘기하면서 요즘 고공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다 외부 약탈까지 더해져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졌음을 개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원래는 근검하고 덕을 쌓았던 과거의 모습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고공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약탈이 있다. 그래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아, 이 작품에서는 이전의 상황, 대대로 덕을 쌓았던 과거의 모습이겠죠? 과거의 상황이 등장을 하고 요즘이라고 하는 현대 상황이 제시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작품 밖 정치 현실의 비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집, 고공, 기역은 각각 나라, 신하, 국조를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니은 역시 나라를 어렵게 한 외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나를 읽고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기 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상황이 변화했음을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두 번째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거는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사자들이 고공이라는 사람과 집을 통해서 각각 나라랑 신하를 나타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있기 전에 첫 번째 국조에 해당하는 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방법론은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게 글을 읽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출 모의고사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은 큼직큼직하게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자, 지금 고공한테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공한테 말을 건네면서 대화체라는 표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집의 기별을 아는다, 모르는다 라고 해서 너 우리 집의 기별 아니 모르니?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삿 꾸면서 니를 이라. 자, 새끼 꾸면서 내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한 어버이 사람살이 하려 할 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처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것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 되었든 독서가 되었든 처음에 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뒤에는 나중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나의 지문에서 살펴봤다시피 아까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되게 잘 살았잖아, 우리 되게 좋았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별로야 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을 봤더니 한 어버이가 사람살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한 어버이
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일 거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인심을 많이 쓰니까 사람이 절로 모인다. 오! 너무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구나. 원인과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의 지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요즘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상황을 끌고 갈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오 집이 크대요. 좋겠네요. 서리포십 장기소로 전답을 기경하니 오려는 토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자손의 전계에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집도 크고 뭔가 지금 논밭을 가꾸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자손들한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한 어버이 완벽하게 국조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자, 국조에 해당하는 집안을 꾸려나가는 한 어버이가 너무나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계속 플러스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봤더니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음열이 사던 것을 요사의 고궁들은 햄이 어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큰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지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세우는 듯 무슨 일 감들어 헬깃헬깃 하는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더니 지금 요사이라고 하는 표지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서 요사이로 시간이 바뀌었구나. 시간의 흐름이 생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저는 항상 각 시간별로 특징이 등장한다라고 살펴보는데요. 우리 처음의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 집이 잘 만들어지고 고공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유추컨대 요사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이 조금 기울 거고 고공들도 열심히 일을 안 할 거고 아까 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외부의 약탈까지 더해지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요사의 고공의 모습 어떻나요? 햄이 아주 없죠. 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라는 거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생각이 없어. 마이너스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저희는 문맥을 파악할 거기 때문에 뒷내용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밥이 큰지 작은지 동옷이 좋고 굳은지 마음이 다투는 것처럼 호수를 세우는 것처럼 서로 헬깃헬깃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너희네가 일도 안 하는데 하필이면 어떤가요? 시절조차 사나워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안 그래도 고공이 생각이 없어요. 고공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때가 하필이면 사납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현실이 도래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봤더니 가뜩 내 세간이 풀러지게 되었는데 집안의 현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외부의 약탈이라는 게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나를 읽고 나서 살펴봤을 때는 나를 기반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처음에는부터 요사이까지 해서 시기의 변화에 따른 고공들의 모습의 차이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시절도 사나웠고 화강도가 가산을 탕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 화강도라고 하는 대상이 외부의 약탈이겠구나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불타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답은 답이 딱 떨어지는 단답식 문제죠. 자, 작품에 박현지를 비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집, 고공, 기역은 각각 나라시나 국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대상은 집이랑 비유가 자주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나라를 꾸려나는 대상은 항상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을 도와주는 대상은 신하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열심히 보살펴야 할 존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집이라고 하는 곳의 비유가 정말 자주 되어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가 많이 될 거고, 신하는 아빠 옆에서 우리를 열심히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자애로우신 어머니가 된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고 자라는 자식이 결국은 백성에 해당하겠구나. 이거는 안민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되던 비유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되었고 고공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하가 결국은 고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국조가 나왔어요. 국조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 바로 한 어버이가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니은 역시 나라를 어렵게 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까 살펴봤죠? 화강도가 엊그제 와서 가산에 탕진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답은 화강도다 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